서울의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가 70cm 막대기로 직원을 살해한 사건 속보입니다. 대표가 폭행 이후 피해자 행세를 하며 4번이나 신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대 직원을 70cm 막대기를 이용해 엽기적으로 살해한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 한모 씨. 사건 당일 경찰에 신고한 횟수만 3차례였습니다. 경찰은 첫 112 신고가 폭행 중 이뤄진 걸로 파악했습니다. 당시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고 한 씨는 자신이 피해자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5분 뒤에는 전화를 걸어 웅얼대다 끊었고 경찰 도착 뒤에도 대응이 허술하다고 항의하며 또 한 차례 신고했습니다. 한 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을 때에는 직원이 하의를 벗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경찰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려 했을 땐 직원이 술에 취했으니 건드리지 말라며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한 씨는 경찰관들 앞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기도 했는데 유족들이 확인한 CCTV에는 이런 모습이 모두 담겼습니다. 한 씨가 오전 9시쯤 네 번째 신고를 한 건 112가 아닌 119였습니다. 같이 술 마신 친구가 의식과 호흡이 없다고 말한 겁니다. 당초 자수한 걸로 알려졌지만 신고 당시에는 범행 사실을 밝히지 않았던 겁니다. 유족들은 참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정 잡혔다고, 사정 잡혔다고. 내가 태권도 서범 자리까지 봐준다고 했는데도 나도 거기서 일을 한 거예요. 최초 출동 후 병원으로 옮기지 못한 채 7시간을 허비한 사실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저도 뭐 힘들거나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정도? 그리고 여기 이렇게 메꿔뜨는지 확인하고 그때 만약에 119라도 불렀으면 그래도 살 수는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경찰은 피해자 맥박이 있고 다른 외상이 없어 살아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은지입니다.